예, 저기 특정인을 이렇게 비난하면 이게 스팸글로 처리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특정인을 이렇게 딱 지목해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글을 쓰면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. 전명희님, 우리끼리니까 오늘 배송에는 나에는 부문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. 아, 이상하게 부문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나 봐요. 역차님, 가해님은 트럭 경선 때 붐에 좋은 점수를 못 받으세요. 그래서 붐은 예, 거기서 미운 점이 확 꼽혔네요. 예, 가해 저기 미수님 나가시네요. 네, 조심히 갔다 오십시오. 아, 저 박학기님 그래도 너무 따지지 마세요.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. 물가이님 너무 까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책글에 예, 저기 특정인을 이렇게 비난하면 이게 스팸글로 처리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특정인을 이렇게 딱 지목해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글을 쓰면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. 예, 제가 이제 뭐 붐 얘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붐은 천상 연예인이죠. 예능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불까불 되는 게 많고 또 그게 또 나름대로 붐의 캐릭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우리 송가 씨 팬한테 이제 미운 털 바뀌었던 게 미스트롯에서 이제 점수를 잘 안 주거나 깐죽거렸죠. 그래서 좀 미운 털이 바뀐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뻐해 주십시오. 나름대로 뭐 송가 씨하고 뽕따에서 그래도 잘 이렇게 콤비를 잘 맞추지 않았습니까? 아마도 재원 송가 씨도 잘했지만 붐 씨가 옆에서 이렇게 잘 보조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붐 씨는 그 예능에서 이 달고 다른 사람입니다. 예, 송가 씨의 많은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은 존재합니다. 저도 그걸 인정하지만은, 아, 그래도, 저렇게, 이뻐해주, 드디어 여러분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. 서울의 달 들으시겠습니다.